예술인의 꿈을 키웠거든요. 오늘 그래서 오늘 오는 이 날이 너무나도 행복했고요. 오늘 또 제가 울산에 오랜만에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20살 때 그리고 23살 때는 잠깐 또 다시 살았지만 예술한다고 노래한다고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한 2주에 한 번씩 엄마 몰래 우등고속 타고 놀러 왔었거든요. 예술을 하는 게 그만큼 뭔가 타지에 가서
노래를 한다는 게 정말 외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예술인들을 위해서 축제를 열어주는 예루아라는 우리 축제 같은 게 잘 없어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이런 따뜻한 예술인을 위한 우리 따뜻한 축제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그때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제 친구도 왔거든요. 은지야 어디 갔노? 수미 어디 갔노? 오늘 안 왔다고요? 아 나도 왔다고요. 어머니도 왔어요.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? 울산. 울산 요금 요 어디 울산 어디? 학성도. 학성동에 이제 그 중고등학생 때 많이 갔지요. 그 보색 가게 가면 옷 이쁜 거 많거든요. 그 많이 갔는데 학성도 거기 계셨죠? 감사합니다. 자, 두 번째 곡까지 사랑참 불러드렸는데 어때요? 좋았어요? 네! 감사합니다. 여기 인이어 아까 처음 곡처럼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모니터, 네. 두 번째 제가 세 번째 곡, 마지막 곡 불러드릴 거예요, 여러분. 까딱 없어요라는 거거든요. 우리 예루아 축제도 늘 매년 열리는 우리 예루아 축제 늘 매년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늘 까딱 없을 거고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까딱 없을 겁니다. 울산 홍보대사 홍자가 있지 않습니까? 까딱 없어요 노래 불러드릴 거거든요. 여러분 요번에는 진짜 박수 크게 치셔야 되고 이렇게 점잖하게 엘레강스하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아셨죠? 박수 크게 쳐주시고 아시는 분들 우리 팬분들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. 아셨죠? 자, 고 음악 큐.